자, 복장 안 갖추고 시작해요? 복장이요? 갖췄는데요? 학교에 타노스가 웬 말이야. 미안한데 오늘 고등학교 썰을 풀기 전에 고등학교 입학 당시 첫날에 제 마음가짐을 담은 복장입니다. 아, 다 부셔버리겠다? 이곳을 점령해버리겠다. 부셔버리겠어가 아니라 반을 날려버리잖아, 타노스는. 그러니까 반을 날려버리겠다가 이제 중2법인 거야. 우리 반을 날려버리겠어. 아하. 그치.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해볼 거는 그 이제 김계정의 일진. 일진 썰? 그리고 대장이라 불렸던 그 과거의 썰. 오글거려, 대장이래. 자기 입으로 자기가 대장이래. 근데 명실상부하게 그렇게 불렸어요. 반항에서 대장된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너 반 무슨 몇 반이었어? 나가 몇 반이었니? 그럴 기억 못해? 어휴. 뭐해? 거길 들어가? 너 노렸지? 아, 아니죠. 노렸네. 여긴 왜 들어가냐? 여긴 내 것이니까. 이 지금 고추 있어, 임마. 아, 나 남자야, 지금? 어. 아니, 널 가져가라고. 너 거라고, 이거. 싫어. 야, 됐고. 야, 내가... 강당 좀 찾아봐, 강당. 강당? 갑자기 원래 강당? 오리엔테이션은 그 강당에서 하잖아. 자, 대충 여기가 강당이라고 생각해봅시다. 저 앞에 이제 교장이 있어. 야! 1학년 3반! 2번! 앞으로 와! 야, 임마! 줄 서고! 교내 넷 입학을 하신 학생들 들 야 거기 줄 안 세워? 뭐? 아, 저 교장 생기네. 하여튼 뭐 요런 분위기에 이제 오리엔테이션이잖아요, 보통. 자, 이제부터 진짜 썰에 들어가자면은, 네, 거기서부터 이제 강당에서부터 치열한 눈싸움이 이미 벌어지고 있던 상태였어. 약간 남고에서도 그런 거 있어, 막 기선제압 그런 거? 어. 야, 당연하지. 야, 처음 보는 남자 둘이서 길 가다가 눈만 마주쳐도 기싸움을 하는데, 야, 하다못해 그 혈기왕성 빨딱선 걔네들이, 아니 빨딱빨딱한 걔네들이 생판 처음 보는 남자놈들 40명을 한 반에다가 모아놔봐. 안 싸울 수가 없어요. 뭐야, 이. 그리고 그거 알죠? 처음 이제 교실 들어가서 앉는 자리가 자신의 서열을 보여주는 살짝. 그 맨 뒤를 선점했나요? 나 같은 경우에는 맨 뒤에 창가. 와. 딱 앉아있었지. 아, 이런 생각을 한다는 자체가 찐따의 생각 아닌가. 아니죠. 찐따는 뒷좌석 쳐다도 못 보던 그런 시대였어요, 저 같은 경우는. 체벌이 빈번하던 그 시대. 뭐 얼마나 됐다고 뭐 체벌이 빈번했나요? 여보, 이렇게 앉았을 때 니같이 이렇게 다리 빼빼 위위위 이렇게 꼬는 이런 찌질이들은 뒷자리 넘보지도 못했다고. 야, 내 다리가 어때서 다리 절여가지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첫날에는 나같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놈들이 40명이 똘똘똘 뭉쳐있다 보니까 그냥 기싸움 10초 간격으로 버렸어. 나 거기 무슨 날개 적성 검사 시험 이런 건 줄 알았어. 애들이 뭐 다 죄다 날개뼈를 쫙 펴고 이렇게 등을 쫙 편 상태에서 어깨 막 이렇게 하다가 어깨에 지들끼 막 부딪히고 막 난리치고. 그러다가 이제 하루에 한 번 이상씩 어떤 반에서 싸움이 무조건 났어. 진짜로? 치고받고. 헐? 첫날에? 첫날에도 났고 둘째 날에도 났고 셋째 날에도 났고 무조건 하루에 한 번씩은 싸움 났었어. 그러다 보면 그렇게 둘이 싸우면 어느 정도 서열이 올라가게 되잖아. 서열이 올라간다기보다는 둘이 싸우고 나면은 파이트클럽 봤죠? 봤죠. 남자들, 아이 새끼야 나와라 이런 다음에 지명당한 다음에는 죽여버릴까 이런 눈빛인데 끝나고 나면 고생하셨어, 아 잘 지내. 오히려 부비부비 안아주고 막. 네, 그렇게 해서 다들 친해지게 됐어요. 우선은 급식실에서 엄청 큰 사건 하나 있었거든. 급식판을 누구한테 쏟았나요? 예. 어? 진짜로? 실제로 일주일도 안 됐을 때야. 심지어 이렇게 차례차례 이렇게 줄을 서서 들어와서 먹는 그런 일반적인 급식실 시스템이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친해진 우리 반 애들과 옆 반 애들 10명 정도가 다 같이 이렇게 식사를 했어요. 근데 내가 한 요쯤에 앉아있고 애가 앞에 앉은 상급생이랑 기싸움이 벌어진 거지. 아까 이제 1학년 위에 애랑? 그치. 2학년이랑 이제 눈싸움이 벌어졌는데 거기서 이제 상급생이 먼저 말을 꺼내는. 야, 눈 까라. 진짜 밥 먹다가? 어, 싫은데요? 이런가. 그 알지? 싫은데요도 그냥 싫은데요? 이게 아니고 킥 들어가 있는? 싫은데요? 알지? 그걸로 한 거야. 그러니까 얘가 꼴이 받아 안 받아? 받지. 받아가지고 점점 걔가 이제 상기가 되는데 점점 걔가 막 이렇게 막 일어나. 진짜 눈 안 까니? 씹새끼야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식판을 막 엎치락 하려는 느낌으로 막 식판을 막 잡고 있어. 상급생이? 상급생이. 그 식판을 그냥 냅다 그냥 싹 던져버린 거야, 걔한테. 근데 식판 던지면은 거기에 갓기잖아. 국물이 있잖아. 김치도 있고. 와, 미쳤다. 그게 이 10명한테 그 무한도전 물사대기 맞을 때 알지? 그것처럼 따라라라라라라라 하고 10명 그냥 도미노 터지듯이 그냥 따다다다다닥 맞은 거야. 근데 여기서 궁금한 거, 그 국물이 빨간 거였어 하얀 거였어? 당연히 빨간색이었지. 아,
마이 갓. 너네 교복 무슨 색이었어? 하얀색이었죠. 오 마이 갓. 해서 근데 나는 많이 안 튀겼어. 여자리였으니까. 나머지 10명 다 피해본 거잖아. 옆에 있다고. 빡쳐가지고 10명 이제 다 일어났지. 야 안 빡치냐 솔직히. 야 가만히 앉아있었어. 난 밥 먹고 밥 먹고 있는데 나한테 빨간 국물 튀네. 아 개빡치지. 이렇게 난리가 치니까 이제 그 조리사분들이 연락을 했나봐 선생님들한테. 선생님들 와가지고 우리 다 이게 뒷목 잡혀서 잡혀가고 교무실로? 어 이제 교무실 가가지고 한 1시간 정도 엎드려 뻗쳐 하고 있었어. 아니 넌 너까지? 어 10명 다. 헐? 왜? 10명 다 대충 여기서 봐봐 이렇게 엎드려 뻗쳐 하고 있었거든. 그래서 니네들 지금 이거 집단폭력이다, 이거는 중대하게 넘어갈 사항이다 이러면서 너무 억울한데? 아니 선생님 그거는 말하려고 하자마자 그 옆에 있던 그 단무지라고 하거든. 우리 그 노란색 그 매가 있어. 맴매가 노란 그걸로 노란색이야? 그냥 냅다 때려. 누가 말하라 그랬어 짐승 같은 새끼들아 이러면서. 아, 진짜? 일주일 된 우리보다는 2년 동안 있었던 믿는다? 걔를 더 이제 걔한테 먼저 사정 청취를 듣고 그 토대로 우리한테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난 얘들 고소할 거야 이러면서 막 그런 거야. 진짜? 걔가 3일 내내 수업도 못 들어가고 그냥 교무실에 맨날 가가지고 엎드려 뻗쳐만 했어. 계속 인신공격하고 거기 있는 선생이 한 10명 정도 되잖아. 그냥 조리돌림 계속 하는 거야. 이게 집단폭력이래.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 선생들이 하는 게 집단폭력 아니야? 그 당시엔 근데 뭐 그런 게 또 용인되던 그런 시대였다. 그렇구만. 너네만 괜히 잘못 걸렸네. 그렇죠. 교실로 잠깐 와보세요. 네. 너 날라간다. 어? 기분 좋아서 그래. 교실 갈 거 생각해. 몇 년 만이야 이게. 우리 학교가 이제 굉장히 고지식한 학교란 말이야. 그래가지고 야자에 대해 굉장히 엄격해. 근데 그 첫날부터 내가 야자를 쬐습니다. 한복을 입지. 다음날에 교탁 요 바로 여기에서 불려와서 말로 혼났고 그날부터 야자를 듣게 되는데 솔직히 야 살면서 공부라고는 씨 야 한평생 엉덩이를 의자에 붙여본 경험이라고 없는 사람인데 당연히 할 게 없지. 4시간 동안 뭐하고 앉아있냐 내가 거기서. 책을 읽어 뭘 읽어. 시간은 안 가는데 늙어서 죽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음날부터 10kg짜리 아령 두 개를 가방에 챙겨가지고 몰래 그거를 야자 시간에 들고 와서 맨날 덤벨 컬을 했지. 근데 체벌을 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밖에서 막 엎드려 뻗쳐 시키거나 복도에서 가서 맞아 복도에 나가서 여기에서 런지를 시키면서 막 이렇게 오리걸음 이런 거. 얘들 어차피 공부할 생각도 없지? 이러면서 떠들지 말고 그냥 복도에서 운동이나 해 이런 느낌으로 시키던 선생님이 맞아. 있어서 이 선생님이 당직 돌 때는 일부러 걸려가지고 하루에 4시간씩 밖에서 맨몸 런지 했다. 일부러 걸려서. 그리고 엎드려 뻗쳐 시킬 때는 최대한 그 플랭크 알지? 플랭크 할 때처럼 복근에 힘 빡 주고 다리까지 빡 힘 준 다음에 땀 뻘뻘 흘리면서. 그리고 그날에는 이제 맨날 이제 야자 끝나고 집에 오면 9시였단 말이야. 그럼 맨날 헬스 갔었는데 그날에는 안 가도 돼. 이미 끝났어. 이미 전신운동 조졌는데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도 이렇게 야자 때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이렇게 걸리고 이러니까 선생님한테 불려갔어. 선생님이 야 너 진짜로 야자 하기 싫으냐 그러면은 내가 너 빼줄게. 빼줄 테니까 그 구실을 좀 만들어 와라. 당시에 내가 근데 헬스 트레이너가 되게 하고 싶었어. 그거를 이제 진지하게 몇 시간 동안 얘기를 하니까 오케이 너 그럼 이제부터 운동해. 그래서 학교 끝나고 맨날 헬스 갔던 거지? 근데 그거는 뭐 원래 갔던 거라서. 근데 가끔씩은 헬스 안 가고 PC방 간 것 안 비밀입니다. 근데 그 선생님을 진짜 잘 만난 게 그 선생님이 첫 번째 부임이셨어. 담임으로서. 선생은 했었는데 담임으로서 맡은 게 우리 반이 첫 반이었던 거야. 열정적으로 학생의 조금 고민거리나 이런 것들을 잘 들어주고자 했던 그런 선생님이었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 겹치고 나서는 선생님이 나를 대장으로 부르더라고. 딱 들어오면서 대장 있니? 하는 거야. 갑자기? 선생님 대장이 누구예요? 이러니까 이제부터 김계정이를 대장으로 부르기로 했어 이러면서 이렇게 그때부터 대장이 뭔가 될까? 명실상부 그 반의 대장이 되어버렸어. 애들도 나를 그렇게 부르고 그러다가 1학년을 졸업하게 되죠. 근데 2학년 담임 선생님이 좀 별로 안 좋았었어가지고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은 쓰레기예요 쓰레기. 선생님 야 지금 표정도 딱 그런 말하는 표정이었어. 2학년 선생님이 살짝 이렇게 생겼었거든. 이렇게 생겨가지고 근데 이 선생님도 좀 이상한 게 너무 그날따라 기분이 막 사소한 일로도 기분이 좌지우지해. 언제는 기분이 엄청 좋게 들어와. 아 여러분들 좋은 아침입니다. 선생님 좋은 일 있으신가 보네. 우리한테도 인사를 다 하고 이런가. 우리한테도 인사. 원래 안 하시거든. 그렇죠. 오늘은 좋은 날이에요. 왜냐면은 우리 집 앞에 애호박 씨가 떨어졌는지 애호박이 자라더라고요. 하면서 애호박 자랑을 하는 거야. 사진 찍은 거 막 보여주면서 와 하면서 우리 막 박수 쳤지. 이게 귀엽다. 기분 먹은 거 처음
처음 보니까 어. 한 두 달쯤 뒤인가? 두 달쯤 뒤에 완전 기분 썩창된 표정으로 들어오시는 거야. 여러분 슬픈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집 앞에 있는 애호박이 누가 떼간 건지 먹은 건지 모르겠지만 없어졌습니다. 진짜로? 그날 들었던 게 쓰레기 소리야. 니들은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결국은 다 애호박으로 좌지우지된 거야? 어. 2학년 때 잠만 잤던 내가 이제 3학년 때 직업학교를 알아보게 되죠. 당시에 우리 학교에서 그 직업학교에 보내는 애들 이미지가 어땠냐면은 꼴통들만 갔던 그런 데가 직업학교였어. 근데 당시에 이제 세 달 동안 배웠던 게 영상 편집인데 거기서 배웠던 세 달 동안 배운 게 지금 평생 직업으로 사용하고 있다. 뭐 그런 느낌으로 해명을 진행해봤습니다. 이제 본 모습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장이 부덕해졌다. 부덕한 아저씨가 되었다. 고양이장이 되었다. 고양이장이. 야옹. 아 씨. 그 다른 영상도 재밌거든요. 그 좀 보호가 주세요. 안녕하세요. 전 예쁘기만이에요. 영상 마저 보호가 주세요. 안 본다고요? 어.